자, 이제 소리를 추적해 가면서 저희가 그 괴물 녀석을 찾을 겁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풀벌레 중에서 여치배짱이라고. 소리 맞아요? 여치배짱이? 안 들리는데? 확실하다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집 시작합니다. 이 풀벌레들은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는 친구가 있고 무서운 친구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풀벌레 채집할 때는 이 소리를 듣고 추적을 해서 손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갈대가 굉장히 긴 나무 갈대가 있는 곳에 이제 풀벌레들이 많아요. 지금 연어 소리만 들리거든요. 오, 되게 이쁘긴 하다. 되게 크네요 얘도. 와, 그런 소리가 났어요? 야, 얘네 암놈. 이게 딱 산란간이 있네요. 야, 얘도 지금 무는 거죠? 네. 야, 맨손에 물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돼지여치라고 있는데 걔도 엄청 크고 이제 사냥도 합니다. 여치들이 여러분들 다 점프해서 사냥하는 거 아세요? 막 사마귀도 사냥해서 먹고. 오우, 명주달팽이 오랜만에 본다. 어우, 이쁘다. 오, 얘, 어? 얘 명주달팽이 아닌데? 뭐지? 이게 이름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죠? 네, 이거 아니에요? 아, 개 아파. 오! 아, 잠시만. 약충이구나. 네. 야, 아직 성체가 안 됐네. 아니, 성체가 아닌데. 네, 암컷 약충이네요. 아! 오, 야, 야, 야. 아, 야. 죄송해요. 아, 호들갑 걸어서. 안 돼, 진짜 아팠어. 아. 야. 괴물을 만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직 약충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탈피를 하면 여기서 머리가 두 배가 돼요. 와, 잠깐만. 근데 잡았어 우선은. 근데 암컷이고 종룡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날개도 이게 보이고요. 탈피하면서 엄청나게 커질 예정입니다. 얘는 데려가도록 할게요. 보고 여치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지금 이게 다 갉아먹은 거죠? 네, 풀벌레들이. 여치배짱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갈대도 좋아하고. 소리를 추적하면서 채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형체를 볼 수 있는 시기보다는 일주일 일찍 왔어요. 네, 근데 아까 소리 아까 들으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네, 그렇죠. 네, 근데 성충도 있지만 확신해지려면 1-2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성충이 돼서 날개가 생기고 이제 뒷다리로 이제 비비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가 정말이지 굉장히 큽니다. 저주파 약간 듣기 싫은 소리로 찌르거든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를 보는 게 좋고 소리를 듣고 찾는 게 좋은데, 아, 지금 비가 오고 애들이 울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네, 저도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한번 잘 찾아볼게요. 이거 꺾는 게 아니라 사실 옆으로 잠깐 제끼면서 보는 중입니다. 잡았어. 네네네네네. 오, 크다. 얘 크다. 자, 두 번째 여치배짱이를 찾았는데 얘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딱 대가리가. 와, 얘 더 크다. 그쵸. 예, 네, 우와. 보세요. 얘가. 와, 야, 잠깐 밀지 마. 얘 진짜 사납다. 얘가 풀 먹고 자라는데 얼굴은 진짜 험악해. 되게 민둥민둥 착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보세요. 오, 얘 떨어졌어. 긴날개 여치다. 긴날개 여치 엄청 커. 자, 이쪽에 있는데 오, 얘가 아래로 숨네요. 긴날개 여치. 긴날개 여치 수컷입니다. 여치들은 대체적으로 싸나워요. 제가 유칼레도니아 갔을 때 발견했던 그 여치가 아니라 철석이과 친구 띄워드리면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또 나왔어요? 좋은 놈인데 어리네. 네, 많이 어리네 좀. 얘 지금 화나가지고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났으면. 아, 얘 진짜 물었어. 입 벌린 거 봤어요? 아, 지금 저희 잠깐 온 거여서 여치배짱이 소개시켜드리려고 온 건데, 지금 큰 친구는 제가 데려가서 종룡 한번 키워서 성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데려갈 거고요. 요 친구, 작은 친구는 방생을 해줄 겁니다. 만나서 고맙다잉. 자, 얼굴 한번 보자.
으아,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돼. 이게 작은 거예요. 야,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김날개 어치를 발견을 했는데, 와, 지금 짝짓기를 마쳤나 봐요. 지금 산란간 저기 이쪽에 정포라는 거 짝짓기를 마친 김날개 어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와,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아, 요치배짱이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견해서 한 마리 빼고는 다 방생을 해줬고요. 이번에 여기에서 굉장히 큰 다른 한 친구 살짝 보고 갑시다. 자, 어떤 것입니까? 오요요요. 와, 무섭게 생겼죠? 오, 야, 포스 엄청나다. 우와, 돼지여치라고 하는 그냥 여치입니다. 아, 얘가 덩치가 엄청 뚱뚱하고 힘이 좋아서 왕사막이라든지 다른 풀벌레들을 굉장히 많이 사냥해서 먹는 육식형 곤충인데, 이 갈색형이고 녹색형도 있죠. 네, 그렇죠. 굉장히 커서 이 시기 얘네들이 성장이 빨라요. 네네. 다른 곤충들 성장 시기보다 이 친구가 많이 빠르다 보니까 시기가 이제 얘네들이 짝짓기를 하고 슬슬 이제 생을 마감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곤충들이 우리 얘를 사냥해서 먹죠. 아, 자, 이제 여러분들 관찰할 건 관찰했고 목표종 다 확인했으니 등하 바로 레츠키리 타겠습니다. 왜요? 뭐야? 그 사이에 잡았어요? 오, 사이즈 크다 얘. 야, 왕사막이. 제가 지금 실험을 할 때 야생종 애들이랑 제가 사육하는 애들이랑 지금 크기나 그냥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조사하고 네, 연구할 겸 해가지고 연말에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와, 제가 생각한 그 여치배짱이를 빨리 찾아가지고,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선은 한 마리는 제가 데려가서 성충 키울 예정이고, 오늘 너무 시간이 늦은 관계로 굉장히 짧은 시간 많은 개체를 봤지만 종료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풀벌레 연구실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사육방에 한번 놀러 갈 예정인데 거기 가서 좀 다양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날 그리고 경훈씨 연구실 겸 아는 형님의 악내 형님의 샵이요. 아는 형님이요. 여기가 학교랑 연계된 곳이라서 네네. 아무도 없고 고충 연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야, 근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풀벌레 주로 사육하고요. 풀벌레요? 네, 사업장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풀벌레 중에서는 그나마 인기가 많은 사막이류를 하고 있어요. 우와. 아, 우와, 대박. 아니, 풀벌레를 이렇게 기른다고? 야, 이거 습기 맞추려고, 습도 맞추려고 하신 거죠? 아, 사막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예. 사막을 내내 온습도를 다 제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네. 온도, 습기, 환기, 습도. 사육하기에는 제가 손이 덜 들어갔었죠. 와, 지금 보면은 이게 사막이 알집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넓적배 사막이 알집, 근데 왕사막이 알집이 있네요. 이야, 대박이다. 여기 사막이를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것보다 훨씬 많았었는데요. 여기가 네. 사업체를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수량이 이제 전국 곳으로 나가요. 네네. 나가고 남은 애들이고요. 이게 뭐죠? 이게 좀사막인데. 아, 좀사막이가 되게 좀같지가 않죠, 얘가. 엄청 크네요. 와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와, 너무 신기하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잡아서 한번 옮겨볼게요. 이게 제주도에 서식하는 이제 넓적배 사막이라는 건데요. 오, 왜, 오, 미안. 전국적으로 다 존재하는 애들이라서. 다시 사냥해서 먹었어요. 이제는 산 좀 생각보다는 전국적으로 보기 쉬워졌어요. 아, 그래요? 제주도,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약충 하나 보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 이제는 제주도도 얘가 좀 우점화 대각이 있어가지고. 색깔이 정말 특이해요. 얘는 완전 초록 색깔,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좀 민트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 보세요. 지금 히뚜라미를 먹는데 진짜 사마귀들이 진짜 잘 먹어요. 이거 한 2분이면 기다리면 뚝딱 사라지는데. 야야야, 너 그러다가 너 싸운다. 하지 마라. 네, 되게 웃겨. 이거 다시 사냥하라고 하면 사냥하잖아요. 야, 이거 그냥 먹어봐. 말도 잘 들어. 넓적배 사막에 일단 아야테 종이에요. 아, 네네네네. 전국적으로는 햇빛이 강하고 좀 과습한 지대에 사는 애들인데. 네네네. 그것을 약간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흔히 야생에서 볼 수 없는 색깔이 나오는 거죠. 아. 습도를 줄이거나. 네네네네. 아니면은 광량을 좀 과하게 제한을 시키거나. 수분 먹는 양을 줄이거나 하면은 요런 색깔이 나와요.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와 진짜 엄청 다양하네요. 이게 나중에 색깔이 이뻐지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데이터화 시켜 상품화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규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와 제주도 하면은 이거 진짜 유명한 건데 이게 바로 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풍이는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이게 노멀색의 풍이거든요. 이게 노멀색의 풍이인데 지금 청풍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 색에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좀 특이 케이스의 색깔의 풍이인데 와 이거 직접 채집하신 거예요? 네네. 대박이네요. 뭐지? 와 색깔 푸르는 거 보이시나요? 푸르다 못해 검해지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약간 검풍, 흑풍이라고 하죠? 아, 그쵸. 그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얘 진짜 멋있다. 갑옷 입은 약간, 갑옷 입은 기계 같네. 이게 청풍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유독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보이세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 두 마리만 해도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주황 색깔, 빨간 색깔, 검정 색깔 되게 다양한 색깔의 변이를 이루는 이 풍이가 어우 많이 잡으셨네요. 오예 떨어져. 아 우와 이것도 섬에서 사는 귀한 사막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주도나 거제도 그런 데서 많이 사는 거고요. 저도 좀 보기 힘들어요. 아 이게 여러분들 얘는 애기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막이 중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죠? 그렇죠, 두 번째예요. 예, 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또 좁쌀 사막이라 있는데 제가 그냥 사진 첨부해 드리자면 사실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아유 그걸 못 보여드려 좀 아쉽지만 어쨌든 애기 사막이. 야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반딧불이 유충입니다. 그냥 반딧불이 유충이 아니라 바로 늦반딧불이 유충인데 여기서 탈피를 몇 번 더 하죠. 얘네가 이제 꼬리에서 발광을 하는데 이제 날아다니는 그 반딧불이가 아니라 땅을 기어다니는 반딧불입니다. 네, 땅에 있는 뭐 달팽이, 지렁이 뭐 이런 거 먹는다는데 보통 달팽이를 즐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네요. 여기 엄청 많네. 이것도 제주도 생물이죠? 우와, 대형급이다. 네, 얘만 대형급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뭐 완도 뭐 이런 곳에 서식하는 이제 꼬마 넓적 사슴벌레라고 합니다. 학명이 이제 애거스가 들어와서 애거스라고도 불리는데 소나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독특한 우와 지금 여기 보면은 우와 제주도 왕진회인데 왕진회가 지금 번식에 성공해서 지금 아 다리로 품고 있네요. 와 엄청 다양하게 기르시네요. 우와 이거 보세요. 신비롭지 않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번 탈피한 다음에 유체가 되면은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살아가겠습니다. 와 한 20마리는 넘겠다. 아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경훈 씨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 주변 습지에서 구할 수 있는 다 여러 종류 물방개들인데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애들이고 또 제주도에서만 사는 애들도 있어요. 줄무늬 있는 애는 뭐죠? 얘는 줄무늬 물방개고요. 전국에 다 살아요. 얘는 검정 물방개죠. 검정 물방개죠. 네. 그리고 얘는 무슨 물방개예요? 크나랑 물방개라고 이거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해요. 아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어가지고 이거 보려고 제주도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네도 등판에 약간 변이가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아. 등딱지에 뭐 눈 모양의 무늬가 있다든지 네네네네. 아니면은 뭐 패턴이 주구난방이라든지. 오, 오 얘도 이쁘다. 이거는 호랑불방개. 아 이거는 크나락보단 조금 더 보기 어려워요. 네. 워낙 국지적인 데서만 서식을 하는데다가 또 개체수도 많지 않고 또 크나락불방개랑 서식지가 겹쳐서 얘네가 물량으로 좀 밀려서 분서된 거죠. 그리고 얘네는 뭐죠? 아담스 물방개네요 이거는. 아담스 물방개. 의외로 얘네도 꽤 흔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와 전시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엄청 진짜 다방면을 엄청 많이 키우시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어젯밤에 굉장히 거대한 여치배짱이와 다양한 풀벌레들을 잡았고요. 그리고 경훈씨의 연구실 겸사 아는 형님의 풀벌레 샵까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